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세대 카니발 입고되어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캠핑의 종착역 황제 차박 캠핑카 간단 모두 총 금액 620만원 소요된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외장에 피암마 4.5FS 그리고 모션 박스, 툴렛 박스는 고객님이 사전에 하신 거고 오늘 작업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작업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3세대 더뉴 카니발, 키로수는 현재 2만 키로가 채 안 됐고요. 일렬에 이렇게 보시면은 리무진 시트, 이태리 가죽으로 리무진 시트, 그리고 도어 트리밍, 센터 콘솔 이렇게 바꿨고요. 물론 시트를 하는 이유는 때가 타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에 더 편리한 버킷형 시트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착좌감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일렬의 정글 매트, 그리고 베이스로는 모노륨 전체 바닥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2열로 들어가면은 현재 2열에도 마찬가지 모노륨 그리고 롱레일 보이고 있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OP 없이는 차박 캠핑이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승차 모드, 2인승 승차 모드,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시험에 통과한 승용 시트로 2인승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시트는 롱레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쪽으로 빼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뒤로 뺐을 때는 이런 넓은 공간 생기니 여기에서 차박할 때 또 다른 모드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코 칼라로 시트까지, 도어 트리밍까지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자, 후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은 후석에는 현재 승차 모드 했을 때 이런 공간이 나오고, 특히나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 차는 지금 현재 시간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전기 장치를 추후로 미룬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박 1박을 하려면은 전기 장치, 즉 인산철 배터리,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이 위치에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야만이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롱레일을 통해서 적재 공간을 늘릴 경우에는 이렇게 레바를 통해서 밀어주면은 넓은 적재 공간이 나오고 앞으로 더 밀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 자, 항상 시연했던 침대 모드 한번 전환하겠습니다. 침대 모드를 이렇게 누르면은 시트가 뒤로 뉘어지면서 침대 모드 1차. 자, 중앙 센터 팔걸이에는 등판 조절, 그리고 언더서포트 열선 스위치, 그 다음 코블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침대 모드 등판을 뉘운 상태에서는 늘 설명했듯이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을 이루도록 해준. 자, 등판과 방석이 붙어야만이 수평이 되죠. 여기에 언더서포트를 이렇게 앞쪽을 눌러주시면은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는데, 이 언더서포트를 끝까지 올려주면은 전체 길이가 1750의 침대 시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드레스트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빼주면은 1850, 아울러 양쪽의 사이드 팔걸이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헤드레스트까지 완벽한 침대 형상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2020년 4세대 신형 카니발 출고가 한창이고요. 3세대 카니발 역시 현재 한 30만 대가 한국 시장에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차박 캠핑을 꿈꾼다면은 아트원으로 차량을 입고 시켜 주시면은, 특히나 오늘 작업한 것은
전기장치가 포함되면은 1박 2일이 소요되고 전기장치가 빠지면은 당일 모든 작업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약 주시면은 순서대로 작업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요. 역시나 아트원24 채널은 항상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그리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정보를 담아서 차분히 올릴 예정이니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트포켓이 빠졌습니다. 아트포켓이 현재 장착 안된 상태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쳤네요. 장착을 하고 다시 할지 아니면은 아트포켓이 이렇게 장착된다는 거 첨부를 해야 될지 간단한 장착. 한 손으로. 자, 아트원에서 개발한 아트포켓이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작될 예정이고요. 3세대 때 대히트 했던 아트포켓이 장착되어야만이 이렇게 실용성이 올라갑니다.